내가 애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모여랴오 모여랴오 본향산천이 모여라 하네. 천하공원 3이나 3천 지하공원 20은 발수 하잖아. 근데 얘네들도 하잖아 그걸. 내가 얘네들한테 그래. 너네 근데 그 단어 뜻은 알고 얘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면 애들이 그 순간 멘붕이 오는 거야 그 순간에.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앞전에 이제 3, 4회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신데렐라 마무리 됐는데, 내가 지금 말문이 터진 건지 안 터진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마 생각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너무 많지. 이 말문이라는 게 우리 제자님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불통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무불통신이 뭐야? 말 그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말이야. 그쵸? 근데 보통 신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 내가 사람들한테 아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왠지 이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될것 같은데? 저 사람 이럴 것 같은데? 이건 뭘까? 통신이야. 그것도 말문이야. 근데 정작 신을 받으면 백지가 돼. 제자님들이 이 말문이라는 걸 굉장히 거창하고 창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문 딱 하면은 딱 이러고 있다가 내가 누구니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너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러면서 무슨 방언 터지듯이, 물론 방언 터지듯이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거는 신에 따라 틀려. 근데 이제 갓 신받은 애기가 10년 된 만신 같은 공수를 기대하면 안 되지. 감독님도 굿하면, 제가 굿할 때와 애기들이 굿할 때 들어보면 확연히 단어 차이가 나죠. 많이 나죠. 그치? 뭐 우리는 이 흘림 공수라 그래서 굿당에서 굿하면서 많이 사용이 되는 쓰임새적인 단어들을 많이 응용을 하잖아요. 뭐 예혼이하다 오늘날 이장성 안 들었으면 그쵸, 어쩌고 할 그쵸. 뻔했느냐 막 이러면서 뭐 울지 못하는 닭이 되고 짖지 못하는 개신새가 되어서 막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쓰임새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공수를 내리기 때문에 사실 핵심은 요거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응용되고 붙으면서 이게 대단한 공수처럼 들린단 말이야. 근데 신의 얘기들은 똑같이 핵심은 요거랑 신 아빠의 핵심이랑 비슷하지만 붙여놓을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약소하고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말을 거창하게 공수를 내뱉는다라는 느낌이 안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디에 우리가 발언을 하러 갈 때도 어른들은 잘 빌지. 내 혼야다 해운다녀 뭐 어쩌고저쩌고 윤씨제자 있습니다. 내 산천이도 부근인도 뭐 본향 산천에다 합의를 받아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잘하잖아요. 근데 애동이들은 그게 안 돼. 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다야. 그게 애동이지 뭐. 근데 제자님들이 이런 어떤 공수를 내뱉는 거나 말문을 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죠. 또 이제 갓 신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눈으로 본 것만 크다 보니까 나는 왜 아빠처럼 안 되지? 나는 왜 선생님들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저렇게 말이 안 나오지? 이렇게 자기 탓을 하고 신의 탓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 애동은 애동끼리를 봐야지.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봐야지. 똑같죠. 내 눈높이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신받은 지뭐 고작 1년, 2년인데 10년, 15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벌써부터 너무 멀리 나아가서 욕심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자기 스트레스야. 그런 걸좀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면서 봐야 내 탓을 하는 건곧 신의 탓을 하는 거거든. 무당이 자기 탓을 하는 건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탓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문을 트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인간적인 문서 공부도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이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걸 알게 되고 화경을 보고 화상을 보고 꿈 선몽을 받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찾아도 보고 경험보다 무서운 교훈은 없기 때문에 계속 경험을 하고 이런 굿당에도 많이 왕래를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단어들을 듣기도 해보고. 근데 내가 애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모여랴오 모여랴오 본향 산천이 모여라 하네. 천하공원 3이나 3 전 지하공원 20은 발수 하잖아. 근데 얘네들도 하잖아 그걸. 내가 얘네들한테 그래. 너네 근데 그 단어 뜻은 알고 얘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면 애들이 그 순간 멘붕이 오는 거야 그 순간에.
그 내가 얘네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 의미를 알고 청배를 해. 그게 공부야. 내가 이 얘기하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제자님들 다 뜨끔할걸. 이북구시든 강원도구시든 한양구시든 충청도구시든 전라도 시킨구시든 문서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문서를 달달달 외우는 게 뭔 의미가 있어? 그 대사 외우는 거랑 뭐가 달라? 뜻을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신에서는 가나다마마사 이 사람이 이랬고 이게 이랬다? 얘 어젯밤 이렇게 왔어? 절대 안 알려줘. 신에서는 핵심 딱 이것만 알려주면 내가 그거를 핵심을 잡아서 말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중간 매개체 역할이야. 어르신들이 하나만 얘기해줘도 그걸 열 마디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무당의 역할이고 그걸 만드는 게 말문이에요. 다른 게 거창한 게 말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제자님들 중에서도 애동이 분들은 이런 말문이라는 거에 너무 강박에 틀에 박혀서 나를 탓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욕되게 탓하는 행실 하지 말고 먼 산 바라보고 괜히 나 탓하고 내가 부족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당 제자편에 말문이 터진지 아닌지 모르겠는 분들 또 답답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고민 해소되셨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